자, 혼자서도 좋은 헌하루로 출발할게요. 비 오는 날씨에 기분이 좋아서 정동진까지 버스 타고 또 정동진에서 신곡까지 마을버스 타고 헌하루에 왔어요. 혼자서도 걷기 좋은 헌하루 걸으면서 내 마음도 살펴보고 챙겨보기로 했지요. 헌하루에 있는 바위들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세월의 흔적도 많은 것 같고, 여러 가지 모양이 새겨진 걸 보면서 내 마음에도 새겨져 있는 세월의 흔적 같은 거? 그런 것도 생각도 해보았어요. 자줏빛 바윗가에 암소 잡은 손 놓게 하시고 나를 하니 부끄러워 하시거든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. 예전에 배웠던 헌화가 어떤 고전 시가 그 헌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읽혀있는 길이라고 하네요.
걸으면서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바다부채길 다녀오시면서 또 바로 옆에 헌화로가 있으니까 헌화로를 걸으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. 돌아오는 길에 마을버스가 2시간마다 간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을버스를 놓쳐서 제가 택시를 탔어요. 근데 택시 기사님이 바다부채길은 가을에도 많이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. 헌화로 걷기 여정은 여기까지. 다음에 만날게요.